오늘은 수원 광교에 위치한 곳에 와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상태인데요. 이제 이렇게 새롭게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저는 신우 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대표고요. 제가 하는 일은 상가, 주거, 사무실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문 업체들은 하나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일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사실 가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테리어를 선택하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해서. 처음에는 인테리어 아니고 건축 쪽을 했고요. 신축. 그래서 그런 다세대 주택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그거 하게 된 경우 계기는 보통 이쪽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지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이쪽 관련 일을 하셨고, 저도 뭐 하다가 그런 경우 많아요. 하다 보니. 하다 보니 그런 경우.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데 평소에 따로 공부하시는 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공부는 늘 하죠. 퇴근하면 늘 찾아봐요. 근데 이게 이쪽 일이라는 게 단순히 책을 찾아서 나오는 것들은 아니고, 보통 뭐 해외 자료나 아니면 유튜브나 뭐 그런 것들 하고 뭐 자제들 이런 것들 늘 찾아봐요. 2710. 여기서 2710. 이스라엘에서 2710. 이거 먼저 2710. 여기 2710. 그 다음에 레이크 꺼서 옮겨. 네. 2710. 알았어. 저기서 3100에서 테이프가 하나 없다. 오케이. 자, 이거 위치. 그거 둘이 같이 해야 돼. 저거 선처럼 같이 해. 근데 한 명이 딱 찍고 부트머리 한 명이 쭉 당겨주고. 그럼 저기서 와야겠네. 이렇게 맞추는 게 편하지. 이렇게 와야지. 오! 분말 먹은 안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안 좋은 건가? 재사용을 하면 그 분말이 없을 수도 있어. 아니야, 쏙쏙쏙. 나 여기 안 맞았어. 레이저 가운데 맞추는 거야. 레이저 가운데. 안녕하세요. 네. 그럼 그렇게 안 치우잖아. 없다, 없어. 분말 있는데? 그럼 혹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나 어떠한 스펙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업무라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쪽 인테리어 쪽이 그래서 영업 그리고 설계 시공 보통 그렇게 세 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보통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어요. 그래서 세 개 중에 좀 뭐 설계 쪽이 강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공이 조금 특화되어 있거나 네. 그리고 아니면 정말 영업만 그런 데도 있고요. 일 시킨다고? 스위치인데. 근데 회로를 다 꼬여있고 이건 첫 번째 있고 이건 두 번째 있고 이건 세 번째 있고 뭐 이런 흩어져 있어. 라인이 찾아야지 이게 찢어질 것 같아. 그때 다 풀어버렸구나. 안 그러니까 우리 안 보고 풀었어. 안 보고 풀었어. 따로 힘들었던 점이나 뭐 이렇게 고충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근데 뭐 힘들다고 하면 뭐 먼지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위험하고 부상 위험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고 거의 딱히 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가끔 이제 너무 더러워서 싫은 거 봐요. 네.
성취감을 느끼셨던 어떤 점이라든지 그게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게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고 적어도 작게 뭐 작은 건 작은 거대로 큰 건 큰 거대로 그런 그 사실 그 맛에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리고 내가 가게를 오픈시켜줘서 그 가게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내가 해서 그게 뭐 그러니까 살기 좋은 집이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이죠.
불고 있어요? 뭘 불고 있어요? 계속? 네. 왜 반짝 붙었나? 아, 씨. 왜 안 붙이고? 이거 되나? 그래서 불을 가는 게 낫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저도 그런 시기를 거쳤고, 사실 그 다른 사람들은 안 좋게 보죠. 돈 받아놓고 일 처리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는 현장은 뭐 공사하다 중지되고 그렇게 해서 마감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만 보면 그런데, 근데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억에 좀 남는 그런 인테리어가 있을까요? 기억에 글쎄요. 고생을 많이 한 것부터 기억이 나죠. 기억이 근데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게 없어요. 아파트에서 제일 까다로운 건 민원이에요. 옆집, 뭐 윗집, 아랫집 해서 보통 이제 민원 중에 제일 까다로운 건 나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데 지금 이렇게 소음을 내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들이고. 네, 아파트는 보통 그렇게 까다로운 건 잘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까다롭죠. 앞으로 더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더 크게 더 크게 해서 좀 다 저 같이 지금 일하는 분들하고 좀 더 크게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어두운 곳을 더 밝게 비출 수 있음에는 우리의 뒤에서 열심히 힘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작업자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시간, 마치 내 집을 짓듯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 자리가 탄생했습니다. 오늘도 이들은 힘차게 행복을 지어갑니다. 왜 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하려고. 공동 체험놀이 공개 수업 한마당은 소규모 유치원 하나급, 두학급 유치원 선생님들이 우리 유아들에게 또래 아이들과 놀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학교 밖 더뱀 공동체를 통해 교사 또 유치원과 교육 관계망을 구축하여서 부레별 자율장학 및 동료장학을 통해서 연구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기회입니다. 춘천 유아교육 더뱀 공동체는 춘천 관내에 계신 17개 유치원의 21명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을을 기점으로 구역을 나눠서요. 저희 마을에 위치한 소규모 봉사 유치원끼리 이제 하나의
주례로 엮여서 같이 활동도 하고 교육과정도 만들어가면서 함께 유치원을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아이들이 여름을 이제 넘어가는 기점인데 이제 바다 주제 이야기가 처음 나왔고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바다와 환경을 엮은 활동을 네,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깨끗해진 바다로 모험을 떠나고 왔는데 어땠어? 정말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어요? 네. 어땠어요? 타보니까? 좋았어요. 다른 유치원 친구들 만나봤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주례를 운영하는 이유는 병천유치원에서는 교사가 한 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채롭게 운영하는 부분에서 혼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함으로써 좀 더 아이들한테 좀 더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주제를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 아이들에게 생각주머니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다른 유치원의 아이들과 이렇게 폭넓게 같이 놀이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한 선생님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선생님을 만나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가장 인상 깊고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의 줄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수업 설계를 하시고 또 수업을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직접 고민하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손만 흐르는 물 그 뒤에 우리의 손길 Behind every flowing water 대수 없이 숨쉬는 파이프 그 안에 담긴 정성 Pipes breathing buildings filled with our devotion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아 Tonight we never stop 모든 연결의 흐름 우리의 자랑이지 All the connections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기업고등학교 졸업한 이태인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배관직종 국가대표 선발전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춘천기공은 졸업을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후배들도 가르칠 겸 나오고 있습니다. 배관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까지 이동시켜주는 쉽게 말하면 운송수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배관은 화장실이나 보일러만 있을 걸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선박이나 기타 많은 매체에도 사용될 정도로 대중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1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전공심화 동아리에 입단해서 배우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방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거기서 금메달을 따서 네, 그때 좀 자신감도 붙고 흥미도 붙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지방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전국대회는 어떻게 됐었어요? 전국대회 때 2등으로 입상했어요. 적성에 맞는 것 같다 느껴보지? 아니요, 처음에는 동기보다 오히려 더 떨어져서 또 못하니까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남들 쉴 때 더 했어요. 지금 남들보다 못하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남들 쉴 때도 더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좋은 성과가 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더 꼼꼼하게 하나를 더 맞추자는 마음에서 좀 작품이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그동안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다 했고 저도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금메달 딴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입장을 할 수 있는지. 배관 종목은 한 15시간이라는 과제를 3일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배관 부속이랑 배관 파이프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면을 주면은 그 도면에 맞게 치수에 알맞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치수를 딱 정합니다. 네, 2mm 안에 맞춰야 돼요. 2mm 안에? 네.
내년에 있을 국가대표 선발전 때문에 그래서 훈련도 하면서 지금 후배들도 육성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후배들도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루에 몇 시간씩 훈련해요?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야간 3시간에서 총 9시간 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다 지원해 주셔서 편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1, 2등 한 사람들과 올해 1, 2등 한 사람들끼리 총 4명에서 경쟁을 합니다. 몇 명 뽑히는 거죠? 그중 한 명 뽑힙니다. 세계 대회 우승하면 좀 뭐 부상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상금으로만 약 7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요. 그리고 병역 면제, 그 연금도 나오고 스포츠 올림픽 메달리스트랑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자신감이 많지 않은데 배관에 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라 자신감 가지고 제 장점 살리면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계속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래도 배관이 좀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서 육체적으로도 좀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꼼꼼한 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0년, 20년 후에 제가 무슨 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가 좀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됐으면 해서 계속 도와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저도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학교를 빛내고 싶은 게 제 나는 강원교육 이태인입니다.